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께서 저렇게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말씀하시면은 안 그래도 우리 경제는 해외에서 평가를 하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예. 투자가들이 신용평가를 금리 상당히 지장을 줄 건데 대통령께서 저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저러한 강경한 얘기는 합참 의장 정도가 할 일이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하시면은 다음에 외교적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예. 합참 의장이나 무슨 뭐 국방부 장관 정도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국회 답변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퇴로가 없습니다. 그제 오전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처음 내려왔을 때 우리는 두세 대를 올려보내고 필요하면 격추도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확전을 각오하고 상응 조치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무인기가 실제 북한 영토에 침투했는데 이는 확전까지 각오한 상황 관리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NSC를 열어가지고 네. 외교부를 시켜서 저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고 국제법 위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입장 발표가 나갔어야 되는데 차근차근. 이번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지. NSC가 안 열렸더라고요. 안 열렸고 정부 입장도 발표 안 됐고 오로지 군대만 군대에서. 들들볶은 거지. 군대 혼자 다 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응이 안 나가고 또 통일부가 이럴 때는 또 저 북한에다가 저 어떤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안 했지. 그러네요. 이것도 안 했지. 그다음에 저기 국무조정실이 민항기와 선박의 안전 점검을 했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와 관계 기관 간의 인터페이스 유지하고 네.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지. 이륙 금지만 했지. 그렇죠. 자, 이런 게 NSC를 안 열어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하고 북에 세 대를 날려 보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북의 영공 침범을 항의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우리도 침범했잖아. 우리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에다가 이걸 갖다가 고발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안보리 다 이걸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세계 여론을 모아가야 되는데 네.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제도발 위기관리의 첫 번째가 뭡니까? 군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억제고 위기관리의 첫 번째 임무는 조계 종결하고 안정입니다. 학전을 방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도 학전을 각오한다. 군에서는 학전을 각오하고 하러 싸워야 되는 것이 정신적인 태세에 맞는데 이 정신적인 태세에 쓰는 용어를 일국의 대통령이 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이거는 확전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뭐 했습니까? 송년회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만찬을 하신 그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가 된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대기하고 있어야 맞는 거죠. 상황이 끝났다? 그게 상황이 끝난 거예요? 북이 다시 재차 무인기를 내려보든지 아니면은 더 심한 도발을 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년회하고 있다는 게 얘기 되냐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악에 받쳤어요. 쉽게 얘기해서. 국내적으로도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국내적으로 경제 어렵고 이번에 전원회의 보고를 보면은 예. 경제 관련해가지고는 뭐 말하자면 자랑스러운 그 업적을 과시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그 정도 같으면 그 허풍이라도 떨었을 텐데 그거 없고 무슨 살림집을 만 채를 건설했느니 뭐 5만 채를 건설했느니 집 짓는 게 무슨 국가적 대사입니까? 그다음에 식량난은 뭐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 민심은 좀 흉흉한 것 같아요. 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 이런 식으로 세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도 발끈해가지고 그냥 뭐 때려 죽여버리겠다, 밟아 죽이겠다 하는 식으로 나가다가 보면은 가는 병명이 오는 홍두깨 식으로 해서 계속 이 그 결국 국지전 상황까지도 그 올 수 있다는 것을 그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지전 상황까지도